오늘은 약속 2시. 오늘은 전번에 갔던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새벽 공기가 이렇게 좋네요. 이제 찬기가 없네요. 4번에 한번 나갔던 현장인데 거기 먼지 엄청 먹었었거든요. 여기 7시까지 오라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고 지금 6시 반에 가고 있어요. 그렇게 현장에 도착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7시까지 대기를 하였다. 7시에 오늘 일하게 될 현장 앞에서 간단하게 체조와 조회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원래 쉬셔야 되는데 제가 내일 사장님, 우리 회사 대표님 오시는 바람에 좀 오늘은 간단히 체조하고 점심을 좀 일찍 드시고 잠깐만 쉬셨다가 오늘은 약속대로 2시에 업무 종료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오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좀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걸로 좀 할게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다고 안전문화 뭐 대충 하시거나 마음이 해이해지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사고 나시면 큰일 나니까 오늘 아무리 쉬셔야 되는데 나오셨는데 어디 다치시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순박 단장님 말씀 좀 잘 따라와 주시고. 그렇게 조회가 끝나고 반장님 세 분과 연장을 챙겨서 현장으로 올라갔다. 오늘 할 일은 6층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다. 먼저 층에 여기저기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작업을 했다. 6층에 쓰레기 모으는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두 명씩 나누어서 두 명은 층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레에 실어주고 두 명은 아래로 내려서 쓰레기장까지 버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영상처럼 쓰레기장까지 거리가 있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나는 반장님 한 분과 층마다 쓰레기를 모아주고 실어주었다. 우리는 부지런히 층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실어주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10시 잠깐 쉬는 타임이다. 여기 현장은 참이 없고 잠깐 앉아서 담배를 하나 피우는 게 쉬는 시간이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기에 화장실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시원하게 물을 비우고 다시 일을 시작해 본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 주었다. 그렇게 부지런히 3층까지 정리하고 치우다 보니 11시 20분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갔다. 현재 시간 11시 30분 즐거운 점심시간이다. 오늘 점심은 중국집에서 볶음밥이 배달이 왔다. 잘 먹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했다. 오늘은 2시에 일이 마무리되기에 우리는 12시부터 일을 시작했다. 오후에도 오전과 동일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내리는 작업을 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2시간이란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그렇게 2시에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 먼지하고 전쟁이네. 왔다. 즐거운 퇴근 시간. 이제 2시에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엄청 일찍 끝내주네요. 자, 조심히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고다리 조림입니다. 아, 밥 먹읍시다. 따라 밥 먹자. 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떡볶이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졌어? 응. 안 먹어요. 아빠 사줄게. 오늘은 물김치 집사람이 한 겁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액타리. 우와, 오늘은 코다리입니다. 집사람이 직접 한 거예요. 말려서. 아파트에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하나 무거운 거 있는데. 그치, 무지. 코다리 무. 진짜 맛있어. 먹어. 맛있네요. 엄마 김싸 먹으면 완전 맛있어. 국물이 시원해서 먹어봐. 코다리는 김하고 같이 싸 먹어야 돼. 밥을 조금 넣고요. 코다리 살을 양념을 싹 발라가지고. 김치는 검증됐지 엄마. 완전 맛있지. 살에다가 싹 올려가지고 밥하고 같이. 양념을 여기다 살짝 올려줘야 돼요. 양념 올려가지고. 싸먹으니까 밥이 금방 먹어버려. 물김치 엄청 시원하네. 살짝 끓여서.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같이 끝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